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이제 성전에 오고 싶어도 이제 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움이 있으시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개척한 후에 아니 평생에 처음이네요. 우리도 꽤만 생각한다면 그냥 드릴 텐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휘문고등학교를 위해서 지금은 비상사태로 보여지기에 제가 하루 전까지도 많은 갈등을 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8시 뉴스에 신천지 코로나 환자가 대구의 이제 일반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잠입해 있는 신천지 추수꾼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해당 대구 그 일반 교회는 폐쇄 조치가 되었답니다. 아,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못 드릴 때가 그올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 마침 제목이 성령의 성전이네요. 그래서 몸은 같이 하지 못해도 우리 모두 성령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이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야 합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예, 증거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를 가리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그 증거판이고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가지고 그 궤를 증거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 그 증거궤가 안치되었으므로 스데반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말씀이고 성령의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겠죠. 하나님은 성전의 의미를 십계명부터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등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을 23장까지 또 굉장히 풀어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25장부터는 그 십계명을 넣어두는 성막 짓는 그 양식, 예, 모양이죠, 패턴이죠. 개역 한글은 식양이라고 해요. 양식을 30장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 금세 짓지 못하고 금송아지 섬겨서 심판받고 35장부터야 주신 이 식양대로 양식대로 성막 짓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이제 20장 한 장이잖아요. 근데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막의 식양을 출애굽기에서는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0.0000001 차이라도 완전히 다른 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를 할때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지 정확하게 목적지에 그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부터 이제 계속 그것도 풀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짓는지를 계속 성막의 식양으로 자세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들려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세히 적용해야지 이 땅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건너는 얘기는 정말 긴장과 서스펜스의 스릴 잃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막 지으라는 얘기가 25장부터 이렇게 40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4대째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그걸 읽어본 적이 없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딱 이제 읽지도 않고 덮어둬요. 성경을 열어놓고 읽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읽으니까 이제 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증거계의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뭐 예, 또 그 다음에 진설병은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는 조각목으로 또 만들래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고 줄기, 잔,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만들고 한 덩이에서 그걸 다 만들래요 등등. 이런 것이 아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 반지 10년 했지만 예. 또 레위기에 들어가면요 그냥 뭐 수양 수염소 제사에 그냥 유월절 무교절에 뭐 칠칠절에 초막절에 그냥 이게 다 사실 구원과 성화와 종말론적인 신앙을 예비하는 건데 예, 처음 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수양에 수염소에 이렇게 재물을 잡을 때 당연히 피 뿌려지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게 제사고 그것을 또 피를 재물을 안수하는 이제 제사장 섬기는 제사장 얘기가 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려면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부부간의 삶을 하나 잘 살려도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또 알려줘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고 성경의 주제 성전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은 구별됐다는 이렇게 뜻이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의 큐티가 그 성막 짓는 적용인 거예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산수갑산 가는 내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가지쳐내려니까 누가 피를 뿌려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간단 단순하게 십계명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일상에서 그 뭐 저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어떻게 공경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 짓는 얘기가 무려 10장, 10장이 넘게 이렇게 식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날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하는 것 같아도 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도 날마다 또 모르겠고 또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직도 이 식양에 의해서 그 적용해야 될 것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거룩으로의 길이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우리들 교회가 믿음이 없어 보이지요? 보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재앙이 그쳐질까요? 제가 저 몇 년 전 사무엘하 24장 설교할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예, 전염병으로 심판받을 때 그냥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까 재앙이 그쳤다고 했어요. 그때가 메르스가 왔을 때인데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설교 본문 가지고 제가 진짜 겁도 없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혹독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예. 정말 뭘 모르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앙이 그동안 모두 그쳤다면 제가 감사하고요. 예. 이번에 코로나에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제 요즘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백성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목숨이 한 개인데 여러 번 내놨기 때문에 옛날 우리 남편 구원부터 아 그래가지고 예, 근데 저부터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너무 제가 아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제가 기도한 대로 이제 고난이 오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식양대로 양식대로 그만큼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의 힘으로는 또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그래서 성막안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제물을 대신 안수하잖아요.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해서 예, 그 제물이 죽음으로 또 죽임으로 속죄 제물에 그 주 대신 죽어가는 그런 아비규환과 통곡 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그곳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 식양의 주제나 레위기가 그 주제가 피 흘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성막 식양에 이렇게 수치까지 정확하게 반복 반복해서 언급하신 것은 신앙생활에는 대충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이렇게 대충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단어인데 다들 부활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예. 근데 그게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다르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예, 그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근데 날마다 저도 힘들어요. 영광을 못 보니까 자꾸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피 흘림이니까 지금 맞잖아요. 통곡이고 피비린내가 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니까 식양이 날마다 필요해요. 하루밖에 십자가 못 져요. 그러니까 그 식양은 양식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잘 지라는 규례예요. 그래도 힘들면 그냥 뭐라고 하시나 저절로 식양이 사모가 되고 그러니까 막 기억이 되고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갔던 날들의 말씀들이 다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힘드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나서 그대로 되니까 외우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식양을 사모하니까 식양대로 진행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다 내려놔졌어요. 붙들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에 혼자서 읽어도 그 어려운 레위기가 그냥 모두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금등대에 레위기에 그냥 뭐 이런 모든 그 구원과 그냥 이런 성화와 종말론과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면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당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 성막 짓는 그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예, 성막을 준공하고 난 후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한 장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일곱 번이나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식양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도 이 기가 막힌 식양을 받고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지어 놓고도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의 장막과 함께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적 처소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을 깨고도 우상을 숭배했지요.
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기억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그 증거의 장막이 조상들에게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있었으니는 미완료 과거 동사로 광야 생활 내내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동시에 음란하게 바알불과 뭐 몰럭 우상 등을 같이 섬겼다는 거죠. 이때 스데반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들도 하나님을 중심에 너무너무 두고 신앙생활,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열심히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 희생과 제사를 또 너무 열심히 드려가지고 드디어 결론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계속 부적으로 전락을 시켜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성전을 부적으로 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열심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이 코로나의 근본, 이 신앙이라는 게 그 열심이잖아요, 그죠? 뭐 그냥 성전을 너무너무 열심히 가는데 간 나머지 예, 하나님의 열심보다 이렇게 앞선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살아있는 말씀을 담은 증거의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유효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패역한 우리를 예, 우리 너무 패역하잖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 다 백성이잖아요. 또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이는 성전에서 만나주셔서 계속 죄를 이 사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회개도 못해요. 이렇게 와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 나눔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꾸 그 정말 그 회개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큐티를 기뻐서 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읽기가 이 목장이 지루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기뻐서 오십니까? 예, 부적 붙이는 거 부적 하나 붙이자 그러고 오십니까? 성령의 성전은 그러니까 이제 양식대로 지어야 되는 거, 이거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어주셔야 돼요. 45절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예,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에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 앞에서 이방인을 다 쫓아냈어. 여호수아가 들어서 다 쫓아냈죠. 스데반은 여호수아하고 예수님을 그 원어를 똑같은 언어로 예슈아라고 똑같은 이제 원어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제 예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승승장구. 그래서 뭐 하나라도 지면 큰일 나는데 다 이제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다윗 때까지 그새 이르렀어요. 근데 다윗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이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타적으로 살기가 이렇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때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나단도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러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건 아니다 이제 예.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특별히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라는 의미이지만요, 특별히 왜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고 했을까? 인생이 야곱 같아요. 그 증거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몰로 구상을 같이 다니는 것이 꼭 야곱 같아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냥 거짓말에 그냥 막 사기꾼에. 그러니까 우리네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이러지도 않고 야곱 집을 위하여. 스데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악한지 알아요. 야곱 집을 위하여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스데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거룩한 성전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린 다윗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그냥 역대상 22장, 28장, 열왕기상 5장에 계속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 건축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우주의 무소부지하신 분이 사람으로, 사람이 지은 그 조그만 집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번개와 빛의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이 사람이 지은 돌집에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전 건축은 사람이 좋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 보고 개미가, 우리 개미 집을 너무 잘 지을 터이니까 들어와서 목사님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여왕벌 집으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성이 갸륵하지만은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개미가 여왕벌 집을 만들어줘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기뻐할 일이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개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 제목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다윗이 마음만 먹어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나도 어떤 개미가 와서 나를 집을 지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막 야단을 치겠어요? 걔가 못 지을 거, 내가 거기 못 살아도 기쁠 것 같아요. 개미가. 우리도 교회도 너무 힘들고 죄 많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쁜 거 있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또 죄도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다윗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집을 다윗을 위해 지어주겠다. 예, 이 땅의 집 정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다윗 언약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사무엘하 7장 이걸 다 듣고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2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갑자기 그 성전 짓는 얘기가 쑥 들어가고 자기 기도는 거절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주님, 제가 주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저는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주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워낙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죠? 죄인입니다. 라고 개미의 주제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주제를 아는 거를 제일 기뻐하세요. 지울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저는 주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정말 나는 인간 쓰레기이고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 얘기가 물론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예배드릴 처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성도끼리 교제하는 처소도 너무 필요하죠. 또 예배드리는 이런 집회, 뭐 여러 가지 처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교하고 판교 체플을 같이 써서 그렇지 이 건물이 없는 10년 내 그 서름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결혼식을 해도 토요일날 여기는 영등포, 저기는 의정부,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한 맨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다녔지 않아요? 아니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겠는데 결혼식은 다 토요일날 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저는 교회는 호텔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판국에 교회는 지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마다 의자 세팅을 16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 냉난방도 안 되는 이제 그 시절부터. 예, 그런데 사실은 이마저도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는 이제 단체에게 임대를 해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앞날이 이제 불투명해졌어요. 예, 많은 교회들이 학교를 쓸 텐데요. 계속 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또 학교들이 이 수익형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다 끌어들여서 쓰라 이랬는데 이제는 또 다 쓰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플라스틱 의자를 매주 세팅을 해도 예배드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그냥 만세 전부터 세팅해 주신 성령의 선물인 최고의 성령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휘문고등학교에 감사한 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죽을 때까지 썼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유, 안 그러면 어떡해요. 기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거나 건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 짓겠다는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도 받지 않으시고 최고로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워낙은 그렇지 않은 건데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맨 앞에다 쓰고 이렇게 보니까 그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쪽 저쪽 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가시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은 뭐 대학을 간다든가 이런 일에 뭐 그런 때도 하나님은 뭔가 드러내지 않게 하셨고 또 늘 드러내기 힘든 입장에 서게 하셔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 때문에 드러나기 힘들었고 남편 앞에서 내가 대학 나온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꽉꽉 눌러서 또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과부이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기 힘든 자리에 있어요. 그냥 맨날 죄인 같은 자리에서 또 큐티도 인도했고 목회를 하면서는 조금 드러났지요. 그러나 여자이기에 교계의 가치관이 또 드러나기 힘들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는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뭐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사람에게 드러나기 힘든 자리에 늘 두는 것으로 저를 이루어 가시고 지어 가셨습니다. 제가 가시적인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성전 짓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원 기도해서 피아노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며 돈을 벌었어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로 기적같이 이 저기 집에서 걸레질하고 있는 사람이 선생이 됐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다 드리겠다고 해서 헌금을 다 해도 예, 그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생색내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도 남편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헌금도 무명으로 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버는데도 남편은 돈을 안 주는데 내돈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남편이 주는 그 10만 원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신 거. 이게 영적 성전 짓는 일이고요. 그래서 서운한 대로 모두 드리는 것도 영적 성전을 짓는 일이고요. 그냥 끊임없이 이쪽 저쪽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예, 제가 서운해서 뭔가 헌금을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저를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 가셨습니다. 그돈 드리는 거하고 남편 10만 원에 순종해서 사는 거, 나는 이쪽에서 돈 버는데 그거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막그 9년이나 연애를 해서 이제 저기 결혼했는데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은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봤고요. 또 저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반대해가지고 선교 가려고 이혼해달라고, 선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나하고 같이 선교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선교도 가면 모두 인간관계고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돌봐주는 현지인 간사나 도우미들이 일은 안 하고 자꾸 무엇인가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선교예요. 돈 주고 풀어서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인간관계 안 되면은 나가서는 더 힘든 거예요. 구한말에 매티 노블 선교사가 조선 사람이 너무 거짓말하고 훔치고 막 이도 많고 이러니까 막 논덜머리를 냈어요. 그 일기에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40년을 같이 살아줬어요. 저는 이게 영적 성전 짓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선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모금하는 일 같은 일이 사업적인 것이 되면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말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개미집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려요? 하나님 구걸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과 진심에는 감동하십니다. 마치 손주의 선물을 받는 할아버지처럼 네가 나를 생각했구나. 정말 그 마음이 그냥 사랑스럽다고. 예.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이토록 감동 받으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너무 피도 없고 냉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개미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너무 슬퍼서 또 눈물을 흘리세요. 똑같이 저도 슬퍼서 기뻐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뿐 아니라 인류 최대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시는 축복의 종결자인 이 다윗 언약을, 영원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다음 때로 유보하셨지만 보이는 성전 건축도 허락하셨어요. 정말 기꺼이 응하셨어요. 그러니 가시적인 것을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선한 뜻으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할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집 팔아 뭐 팔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뭐 산으로 간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우 너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좀 받아봐라. 그런 다음에 해도 해라. 이러면은 너무 내가 하겠다는데 왜?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 큐티를 하니까 저를 돕겠다는 그런 적이, 그거 거절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요. 예, 나중에 보면
제가 거절한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분은 지금 저 갈 때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이 분별을 안 하니까, 성막을 안 지니까, 덥석덥석 받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순종하고 적용하면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인 쟁쟁한 영적 후손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제 지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바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90년 예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네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성전만은 아닌 거죠. 바로 스데반은 그의 예언을 솔로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예 너무 그냥 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겠어요. 예, 솔로몬도 개미같이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은 불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는 영원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영적 후손은 이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뭐라고 열왕기상에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속죄의 장소라 이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화려해서 이곳을 보소서가 아니고 짐승들의 울부짖음에 피비린내 나는 통곡 소리가 있는 이 피 흘림에 회개가 있다면 보소서. 예, 정말 그 예. 하나님 이곳을 보소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거룩을 위해 죄인과 만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다가 솔로몬도 타락했잖아요. 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십니까?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 응답되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 성령의 성전은 자 양식대로 지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결국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48절 9절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 계속 44절부터 언급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바로 성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도 임재해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도 사실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곧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산 성전인 거예요. 예,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 뜻을 증거하는 사명을 지닌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과 그 진리와 은혜의 뜻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내 걸어다니는 성전이 그렇게 욕을 해대고, 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이 동성애를 하고 이 성전이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야동을 보고 뭐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대고 이거 성전이잖아요. 또 심지어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양보한다고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고, 우리 집안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나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내 욕을 하고 댕기면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나가서 아버지가 아무리 바람을 피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해도 그 아버지를 막 이슈액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은 그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해도 담아내는 그릇이 완고하면 진리가 회방받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스데반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솔로몬의 말인 열왕기상 8장 27절을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 66장 1, 2절을 인용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찾아가려니와 권고하려니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지어준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게 내 일이 아니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나는 돌아보겠다. 예, 이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굉장히 열왕기상보다 잘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손으로 섬김받는 사람이 섬김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 몸이다 라고 외치고 댕기면서 걸어다니는 성전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이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지 않을, 또 이 시선이 미치지 않을 한 톨의 땅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전의 역사와 사람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쫙 꿰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잘 꿰고 있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지 못했는데 아주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를 우리가 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까지 이 구약을 정확한 핵심만 찝어가지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전 지을 자격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은 솔로몬한테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데 이 돌집 성전 우상처럼 지어놓고 그거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절까지 이제 성경 구약을 쫙 읊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간증을 쫙 해줬는데 간증의 주요 골자는 나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얘기를 너무 어떻게 이렇게 집어서 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 또 성경에도 그 자체는 안 계시죠. 아니 성경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만 거룩하고 성전만 거룩하면 되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너무 거룩한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하나님하고 나는, 나하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구조를 갖지 않으니까, 그게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손으로 지은 걸 가르쳐주면 아 알겠다고, 예, 막 교리로 지식으로 가르쳐주면 아유 그거 굉장히 쉽다고. 예, 세상은 손으로 지은 보이는 걸 뭔가를 자꾸 내놓으라 그래요. 스데반은 성령의 성전에 대해서 손으로 지은 것에 제발 천착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는 성전이 없었죠. 예,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 생각도 못해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시드머니도 없고, 강남 한복판에 강남에 살고 있지 않은 빚지고 환란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부동산 하나가 없이 10년 만에 어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예, 나는 죄인인 걸 알았어. 내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는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려가니까 하나님도 붙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백하면서 각자의 성전을 잘 짓고 있으니까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 때가 급한지 이런 보이는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윗의 언약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아직은 초심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가고 화려한 세상에서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남편이 가기 전에도 거듭나고 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도 나를 10년 동안 박아주셨어요. 또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 내가 또 에스겔처럼 살겠다고, 에스겔이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인데, 또 그곳이 다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건데 주님은 대신 우리의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가 뭔지도 모르고 또 기도를 하니까 이 고난도 왔지만 여러분의 재앙이 그친 분도 많고, 또 유형무형의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양치기에 불과한 나를 주권자를 삼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것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 매저의 성령의 성전은 그래서 양식대로, 식양대로, 패턴대로,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보이는 성전도 안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합니다.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인터넷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성전을 하늘의 문을 열고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주님 이곳에 성령의 성전을 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 우리 양식대로 큐티 잘하게. 그래서 성령의 성전 지켜달라고. 그리고 유형무형의 성전을 예, 보이는 것도 잘 짓고 안 보이는 내면의 성전도 잘 짓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최고의 응답인 것,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한 응답인 것을 예, 알게 해달라고. 손으로 지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오늘은 정말 그 방역진들, 의료진들의 이 수고를 주님 기억해달라고. 예,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의료진들, 예. 또 대구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신천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확진자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 성령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성령의 성전에서 부름받기 위해서는 양식과 식양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님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은 솔로몬조차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면서 늘 증거의 장막과 같이 발보루상을 섬기고 몰로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기억하고 삶의 중심에 두면서도 그렇게 몰래구상을, 바알보루상을 또 같이 열심히 섬기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아프지 않는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의 성전에 성령의 선지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식양대로 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를 다 해보겠다고. 주님, 이 어마어마한 성전도 아버지 하나님 지울 수 없는 것, 하나님 이곳에 좌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다윗 언약으로 영원히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죄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인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너무나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성전을 짓지 않고 보이는 성전을 짓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게 나를 강타하고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회개를 했는데, 솔로몬도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회개부터 했는데, 주님 우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가 온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수고하시는 이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방역팀과 특별히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는 수많은 세계의 세계적으로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가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식적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또 다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